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월 9일 일요일 주말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.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.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만 7천여 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800명을 넘었습니다. 사망자 증가폭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중국인이 아닌 첫 외국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촉이나 침방울 뿐 아니라 공기 중에 떠있는 에어로졸 형태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또 바이러스가 멸종 위기종인 천상갑을 거쳐 인간으로 전파됐을 것이라는 중국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조금 전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유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공천 지분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하명 수사 후 공소장이 연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공소장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31번이나 언급되면서 검찰이 청와대 윗선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